근데 그래도 서울을 할 수준 수준은 오케이. 아예 안 운전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따고 맞으면 되겠죠? 왜요? 뭘 왜요?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 크랙. 뭔 뜻이겠어요? 땅, 딱 이런 거겠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 거예요. 크랙, 딱 했어.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왜 크랙 소리가 났는지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내 뜻은? 그렇죠. 한 선수가.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다 A player. 안녕하세요. A player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로 바뀌 이제 묻는 말 만들 거니까 뭐로 바뀌고. What 하고 물음표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에서 이런 건 앞으로 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된 거 아니죠.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 선수가 뭐 한다 친다.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뭐? be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뭐예요? 히스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원래 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 player가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여자라면 그래서 he, she 뒤에 하다시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고 하다시고 그 다음 뭐 들어있는 경우? does 들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선수가 친다는 뭔데? a player hits인데 내가 필요한 한 선수가 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What does a player h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애 뜻은? 한 방망이가 떨어진가 그 땅으로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at 안만 길어봤자 안녕하세요. 하나의 방망이 안만 길어봤자 이거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제 세 가지 문장의 종류는 자다가 일어나도 해야 돼. be 동사 하다시 do does did 양념시 조동사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뭐예요? 아, be 동사 이런 게 있어.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네 눈에 보여 여기에? 어? 이게 무슨 be 동사야? 어? 하다시 does잖아. for의 뜻이 뭐예요? 폴의 뜻이 뭐죠? 그럼 무슨 시야? 어? 근데 이 속에 두가 안 들어있고 더즈가 왜 들어있어? 누가 떨어진다 했으니까 방망이 그것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방망이가 떨어진다. Up at falls. 방망이가 떨어진다. Up at falls를 떨어지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야? Where가 된다는 얘기고 묻는 말에 여기 안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방망이가 떨어진다네. 방망이가 떨어진다를 방망이가 떨어지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한 거 이게야. 별 것도 아니야 그냥. 어? 문장의 동료 뭐 비동사 am, is, are가 있는지, do, does, did가 안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will, can 이런 게 들어 있는지. 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a bad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Okay, 아직 안 끝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뭐로 바뀐다? 아, 이건 안만 길어봤자 한 거고. 물어볼 땐 뭐라며? 그래.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 새로운 거 알려줄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끊어 읽기 할 때 맨날 이렇게 표시하죠.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다라 하죠. 누가? 방망이가 뭐 한다? 떨어진다.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정식 명칭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자,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은 순서가 안 바뀌어. 그 말은 뭐냐? 여기 있던 does가 튀어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아이고야, 뭐라고 하면 된다? 저러고 있습니다. What falls to the ground 한다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누가다 해서 누가가 궁금하면 does가 안, do, does, did가 안 튀어나오고 순서가 안 바뀐다고. 됐습니까? 뭐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가 뭐라고요? What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A bad falls to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그의 뜻은? 그렇죠. 그 관중이 환호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 싶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환호한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Okay. 누가 다네? 그치?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묻고 싶대. 예를 보고 방금 내가 무슨 어라 그런다 그랬어. 무슨 어라 그런다 했죠? 그게 궁금하대. 그럼 다시. 누가 환호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Who cheers? Does가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안 튀어나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오케이. 자, 선생님 중학교 수업 해야 될 시간이라서 이따가 줌으로 할게. 너는 오늘 통문장이지 싶은데?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 수업 해야 돼. 이따가 까불딱하지 말고. 저 유딩이야. 예. 유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유딩이 되자. 맞아. 맞아. 저.
엄마 이제 여러분 엄마 아빠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힘들고 이런데 여러분도 계속 유빈이면 되게 좋겠다. 장민이 장보여서 장민이 가져야지. 책상에 몇 개 될 수 있고. 장민이가 들었어. 제가 선생님 못 나가고 가도 얘랑 온다고? 얘네 얘랑 그때. 완전 뒤에 있고. 네. 아니요. 저희 못 나가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그러게. 야, 시험지 왜 안 들고 와, 이 똥개야. 늦게 오는 사람 도둑놈. 아, 열나 재미없다.